풀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근데, 너무 확 튀는 것보다 또 그리고 확안 좋은 것보다는 솔직히 이 평탄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토끼띠 분들은 올해는 조금 충이 들어있는 해니까, 뭐 시끄러운 다툼이나 구설수, 뭔가가 조금 내 마음대로 잘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전부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나이별로도 틀리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좀 내가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면, 무난하게 잘 넘어가시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토끼띠 분들이 조금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는 6월, 7월, 8월도 뭐 변화나 이동, 조금 문제가 이제 다툼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금전이나 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은 풀려는 간다. 그리고 이제 따갑잖아요. 쉽게 보면 토끼가 예민하잖아. 네, 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청국사회원입니다. 그러시면 이제 토끼띠 월별 운세 한번 6, 7, 8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금전으로도 좋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다.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좀 보면은 이동을 한다든지 변화를 갖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6월 달로 이렇게 보면은 토끼띠 분들도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 이동이나 직장,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7월 달에는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풀려간다. 그러면서 8월에는 좀 모든 것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금전이고 뭐 움직이고 자리가 조금 안정이 돼서 풀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근데 너무 확 튀는 것보다 또 그리고 확안 좋은 것보다는 솔직히 이 평탄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중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토끼띠 분들은 올해는 조금 충이 들어있는 해니까, 뭐 시끄러운 다툼이나 구설수, 뭔가가 조금 내 마음대로 잘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전부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나이별로도 틀리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좀 내가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면, 무난하게 잘 넘어가시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토끼띠 분들이 조금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는 6월, 7월, 8월도 뭐 변화나 이동, 조금 문제가 이제 다툼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금전이나 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은 풀려는 간다. 그리고 이제 따갑잖아요. 쉽게 보면 토끼가 예민하잖아. 한여름에는 조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냥 좀 내려놓고 이렇게 6, 7, 8월은 조금 이렇게 무난하게 보내신다면 또 찬바람 일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토끼띠 분들이 6월, 7월, 8월 달에 소심하죠.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거를 판단을 좀안 했으면 하는 게 그렇죠. 신중하게 가야 되죠. 순간에 그 기분대로 가지 마시고. 근데 이제 또 생각 없이 좀 기가 얇게 넘어가지 말 거. 조금 기가 얇으신 분들이 많아. 토끼띠 분들이 이렇게 순간에 그때 막 이렇게 확 가지 마시고 조금 신중하게 가신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